데이터 마이닝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6장 제품 빅데이터 분석 도구 중에 섹션 4 래피드 마이너 중에 첫 번째 래피드 마이너가 데이터 마이닝 도구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 마이닝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데이터 마이닝 주제의 목표는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이 그래서 이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제가 데이터 마이닝이면서 동시에 그 래피드 마이너라는 저희가 사용하는 종합 데이터 마이닝 도구의 기본 개념을 세우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관심 있는 현상, 관심 있는 현상에 대한 어떤 패턴을 표현하는 우리가 분석 모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그 분석 모델을 잘 개발해서 어떤 패턴에 대한 특정 조건을 적용했을 때 그 패턴이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결과를 잘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분석 방법들, 뭐 검색이나 분석 온라인 분석 처리 같은 것이 기존에 있던 자료를 가지고 검색을 하거나 어떤 의사결정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것에 비해서 이 데이터 마이닝은 분석 모델에 의해서 어떤 조건을 집어넣으면 미래까지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 어떤 자료 분석 방법의 하나인데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마이닝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현상의 패턴이란 것은 규칙이죠. 규칙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조건을 대입하면 그 규칙에 의해서 그 패턴에 의해서 어떤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낼 수 있는 그러한 패턴을 찾는 것이 데이터 마이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패턴이나 규칙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관심 있는 조건을 집어넣으면 그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앞에 예제에서도 사용했는데 제품 개발 과정을 저희가 쭉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고 그 제품 개발이 성공하도록 그렇게 이제 목적을 갖고 있다면 어떤 그 제품 개발 과정에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패턴을 만들고 그 패턴이 성공과 실패, 그 제품 개발의 성공과 실패를 예측할 수 있는 패턴이라고 보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품 개발의 자료를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조건을 집어넣어서 그 패턴이 예측하는 결과를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품 개발이 성공할지 안 할지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예측이 나왔을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을 사용해서 어떤 이득, 제품 개발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이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규칙이 또는 패턴이 정확하다, 믿을만하다, 그리고 잘 예측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런 데이터 마이닝이 뭐 특별히 거기에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많은 데이터를 사용해서,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이 분석 모델을 잘, 뭐,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학습시키면, 이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동안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복잡한 문제도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의 데이터 마이닝은 자료 기반 데이터 마이닝, 또는 뭐, 빅데이터 분석, 이렇게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데이터 마이닝의 특징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분석 모델을 사용한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분석 모델이라는 것은 어떤 컴퓨터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 어떤 대상의 관심 대상의 패턴을 찾아내니까 이 분석 모델은 그 패턴을 표현하는 일종의 컴퓨터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알고리즘은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자료나 자료의 특성이라든가 자료의 양에 따라서 그 내부적으로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걸 보통 이제 가소성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말랑말랑해서 그 자료가 들어오면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변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 변형이 되면 나중에 비슷한 자료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잘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일종의 그런 자료를 받아들여서 자기가 그런 비슷한 자료에 잘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컴퓨터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 모델이고요. 그래서 이 분석 모델은 굉장히 다양한 그 기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법의 그 원리를 찾아보면, 예를 들어서 뭐 통계학에서 올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인공신경망 같은 데서 올 수도 있고요. 또는 기존에 있던 우리가 여러 가지 수리적 그런 알고리즘에서 온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분석 모델은 개발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특히 이런 분석 모델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환경이라든가 프로그래밍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의 특징은 앞에서 말씀드린 분석 모델을 이제 사용하는데 그 분석 모델이 어떤 가소성이 있어서 제품 자료를 어떤 자료를 집어넣으면 거기다 자료를 많이 집어넣으면 우리가 그 분석 모델이 점점 그런 종류의 자료의 예측을 쉽게 할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기본적으로는 분석 모델 학습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은 이러한 분석 모델을 좀더 예측을 잘하도록 변화시키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학습이라고 그러고 뭐 기계학습이다. 컴퓨터가 정확하게 말하면 소프트웨어가 알고리즘이 이제 자꾸 변화해가는 건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이제 뭐 앞에 말씀드린 기계학습이라든가 분석 모델 학습 그런 그 기법을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분석 모델을 조금 더 조금씩 더그 지금 대상을 더잘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그 대상에서부터 나온 자료를 집어넣어서 분석 모델을 자꾸 바꿔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제 학습이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분석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낼 때, 구축할 때, 단계가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분석 모델을 이제 학습시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그런, 지금 현재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 패턴을 잘 만드는 특성이 없었던데, 거기에다 학습을 시켜서, 그러니까 자료들을 막 집어넣어서, 우리가 그런 걸 학습 자료라고 그럽니다. 학습 자료를 집어넣어서, 이제 사실은 분석 모델을 그 분야에 해당 자료가 들어간 분야에 잘 맞도록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충분히 이제 맞았다고 생각이 되면, 충분히 학습되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속성, 알고 싶은 자료를 집어넣어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분석 모델 적용 단계 이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데이터 분석 모델에 적용되는 데이터를 조금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 마이닝에서 분석 모델의 학습과 적용에 사용되는 자료의 모임을 데이터 셋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셋이라고 그러고요. 그 데이터 셋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레이블 셋. 레이블 속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데이터셋에. 레이블 속성은 어떤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알고 싶다 하면은 그 레이블셋에 성공과 실패라는 것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셋의 나머지들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저희는, 우리가 조건 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성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건 속성은 뭐냐면 이러이런 조건값을 집어넣었더니 레이블 속성값이 이렇게 되더라.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자료죠. 그래서 조건 속성에는 여러 가지 뭐 도입된 자료들이 있고 그 도입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알고 싶을 때는 그 레이블 값에 그 결과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쌍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은 데이터 마이닝의 분석 모델에 입력되는 자료들이다. 그리고 데이터셋은 조건 속성과 레이블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건 속성은 우리가 이제 관찰한 내용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레이블 속성은 그 관찰한 내용들의 결과,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 결과가 거기 들어있고, 그 결과가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예측하고자 하는 값,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분석 모델을 만들어서 또는 선택해서 그 분석 모델에 학습을 시킨다는 것은 데이터셋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 데이터셋은 학습 데이터셋이라고 부르면서 이 데이터셋에는 우리가 관찰한 결과값, 그러니까 레이블 속성값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조건 속성과 레이블 속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석 모델은 결과적으로 그 조건에 이런 조건이었을 때 이런 레이블 값이 나왔다, 레이블 속성 값이 나왔다는 어떤 패턴을 계속해서 거기 입력되는 학습 데이터셋을 가지고 그 패턴에 맞도록 자기의 알고리즘을 자꾸 가소성을 이용해서 자꾸 바꿔나가는 거죠. 그래서 잘 계속 바꿔놓는데 이때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많이 들어올수록, 즉 빅데이터가 될수록 그 패턴을 찾아내는, 패턴에 맞추는 그런 능력이 높아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에 사용되는 그러니까 레이블 속성값을 알고 있는 그러한 데이터셋을 우리가 학습 데이터셋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학습 데이터셋에 의해서 모델이 충분히, 분석 모델이 충분히 학습돼서 이제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속성값만 주면 우리가 레이블 속성값을 예측하다, 그랬을 때 이 속성값만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셋을 바로 우리가 시험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습을 충분히 시켰으니까 시험 데이터셋의 조건 속성값만 있고 레이블 속성값은 모르는 거죠. 그걸 좀 알고 싶다. 그럼 네가 한번 분석 모델이 그 레이블 속성값을 한번 맞춰봐라 할 때 그때 입력하는 데이터셋이 시험 데이터셋이죠. 당연히 시험 데이터셋은 학습 데이터셋하고 구조가 똑같겠죠. 조건 속성도 똑같고 조건 속성이 같고 레이블 속성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값들이 다르고 레이블 속성값을 모른다, 그런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또는 우리가 학습 데이터셋을 또는 이제 어떤 식으로 또 얘기를 또 하냐면 우리가 이 학습 데이터셋도 알고 있는 레이블 속성값을 알고 있는 데이터셋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블 속성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레이블 속성값을 알고 있으면서 그거를 그 분석 모델에다 한번 레이블 속성값을 맞춰봐라 그러는 거죠. 그럼 이제 분석 모델이 그 조건 속성을 쭉 보고 레이블 속성값을 예측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이 분석 모델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분석 모델이 내놓은 예측값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험 데이터셋에 우리가 그 레이블 속성값을 알고 있었다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값을 비교해보면 분석 모델이 얼마나 잘 맞추는지 실제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 데이터셋이 레이블 속성값을 모르는 그런 속성일 때도 있지만 레이블 속성값을 알지만 그래도 분석 모델을 확인하기 위해서 분석 모델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레이블 값을 예측해 보도록 하는 그러한 데이터셋도 우리가 시험 데이터셋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 데이터셋, 시험 데이터셋, 그 다음에 분석 모델,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셋에서 레이블 속성을 예측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분석 모델의 학습, 기계 학습의 의미고요. 데이터 마이닝은 바로 이 기계 학습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대부분의 데이터 마이닝의 분석 모델들이 이 기계학습을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일부분에는 이런 기계학습이 하지 않고 그대로 알고리즘에 의해서 룰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데이터 마이닝 규칙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마이닝의 분석 모델 학습은 모든 데이터 마이닝에서 필요한 건 아니고요. 어떤 데이터 마이닝은 학습 모델이 없어도, 학습이 없어도 우리가 그 어떤 패턴을 구축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이 필요한 데이터 마이닝의 유형, 종류를 지도학습이라고 그러고요. 일단 먼저 데이터 학습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지도를 해야 되니까 지도학습이라고 그러고요. 학습이 필요 없는 데이터 마이닝의 유형을 자율학습 방식 또는 비지도 학습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마이닝의 종류를 나눠
보겠는데요. 일단 데이터 마이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종류는 이제 분류를 하는 종류입니다. 분류라는 거는 미리 레이블 속성값이 결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성공, 실패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어떤 종류의 뭐 식물이다 이런 것들이 이미 쭉 결정되어 있으면 조건 속성을 쭉 집어넣으면 그것들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류라고 그러고 굉장히 많은 그 데이터 마이닝의 대상 문제들이 이 분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 분석 모델이죠. 분석 모델을 보면 뭐 의사결정나무, 신경망, 베이지안 분류, K-체크 근접 이웃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알고리즘 분석 모델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회귀 분석입니다. 회귀 분석은 우리가 어떤 선형이나 비선형적인 어떤 함수를 놓고 그때 X값, 예를 들어 X값을 쭉 변화시키면 Y값이 예측이 되죠. 그래서 그런 어떤 함수를 구해서 어떤 변수가 주어졌을 때 그 변수값에 대한 예측을 하는 그러한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석 모델로 보면 뭐 선형 회귀, 로지스틱 회귀 분석 방법들이 있고요. 이상 탐지라는 것은 어떤 값이 이게 일반적이지 않다. 특정 값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이건 이상 현상이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분석 모델로서는 뭐 거리 기반, 밀도 기반 그런 이상 탐지 분석 모델들이 있습니다. 시계열 분석이라는 것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증권 자료처럼 과거에 똑같은 속성이지만 과거의 시간에 따라서 계속 이제 변화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에는 뭐 지수평화라든가 이동평균 방법 이런 분석 모델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데이터 마이닝의 종류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군집화라는 것은 어떤 자료를 주어졌을 때 그것들을 특성이 같은 것끼리 이렇게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예를 들어서 분류랑 좀 비슷한 것 같지만 분류와의 차이점은 얘는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자료를 주어주면 자기가 특성에 따라서 임의의 어떤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게 되죠. 그래서 그런 군집화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관성 분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장바구니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어떤 뭐 맥주를 샀을 때 거기에 관련된 기저귀를 꼭 사더라. 그런 패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관관계, 우리가 어떤 그룹을 만들었을 때 그 그룹 안에 그 엘리먼트들이, 요소들이 서로 자주 같이 있는 것들이 있더라.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분석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연관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텍스트인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 안에서 패턴들을 뽑아내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알고리즘으로 문서 벡터 같은 것들을 사용합니다. 이 외에도 사실은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데이터 마이닝, 즉 이제 분석 모델, 알고리즘이 개발되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 마이닝이 계속 방법이 생기고 있고요. 또 이 알고리즘이 계속 개선됨에 따라서 기존의 어떤 방법들도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마이닝의 종류는 이렇게 이제 몇 가지 분류를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좋은 데이터 마이닝 방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 마이닝에서 대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렇게 많은 데이터 마이닝의 종류, 즉 알고리즘 또는 분석 모델의 차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분석 모델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모델, 그러니까 앞에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 마이닝의 종류가 결정됐다. 예를 들어서 분류가 결정됐다 해도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뭐 의사결정나무라든가 베이지안 분류라든가. 그래서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좋은가,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되는지 하는 그러한 분석 모델 결정이 있고요. 그런 분석 모델 결정에 대해서 데이터 마이닝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앞부분에서 그런 자료를 테스트해가면서 분석 모델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품 빅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또 데이터 마이닝 과정에서 데이터 마이닝의 종류, 뭐 여기서는 이제 알고리즘이 주로겠죠. 분석 모델의 종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크게 분석 목적 그리고 분석 대상 자료의 형태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석 목적이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 그러면 분류에 가까울 거고요. 그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자료가 뭐 수치적 자료다. 그러면 뭐 의사결정 나무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목적과 가지고 있는 자료,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의 형태에 따라서 이런 분석 모델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짜 빅데이터 분석, 여기서 말하는 진짜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 자료가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어떨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저희가 말하는 그런 자료가 굉장히 클 경우, 빨리 생성될 경우에 어떤 빅데이터 분석은 어떤 데이터 마이닝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특정 데이터 마이닝 응용이 기존 정보 시스템,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라든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든가 기존의 뭐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는 처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용량이 많거나 또는 빨리 발생하거나 또는 자료의 구조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비정형적인 그런 자료를 사용한다든가 할때 우리가 똑같은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을 사용하지만 그런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어떤 정보 시스템, 특별한 데이터베이스, 특별한 데이터 처리 방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빅데이터, 양이 많아서 또는 종류가 다양해서 형태가 비정형적이어서 그런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런 데이터도 데이터 처리가 다를 뿐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사용한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메일이라든가 소셜 미디어에서 나오는 단문 메시지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이 생성되고 또 대량의 비정형 자료를 처리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다른 종류의 프로세싱하는 처리 방법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저희 이 빅데이터 분석은 사실은 이런 아직까지 대용량 자료 처리를 소위 말하는 데이터 타입에서의 빅데이터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복잡한 형태의 그런 자료를 다루는 것이 그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그냥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일부분 대용량 자료 처리가 필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자료 처리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그 분석 모델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데이터 마이닝의 기본 개념을 사용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앞에서도 중요하게 다룬 데이터 마이닝이 기계 학습, 분석 모델 학습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참여 요소들을 설명해 달라 그렇게 하는 주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 관심 있는 대상의 패턴 규칙을 찾아내는 게 목적이고요. 그 규칙은 뭘로 표현하냐면 분석 모델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분석 모델이란 것은 어떤 뭐 알고리즘이죠. 어떤 분야에서 뭐 통계에서 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뉴럴 네트워크에서 올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알고리즘인데 이 알고리즘이 가소성이 있다. 즉 어떤 데이터가 들어옴에 따라서 이 알고리즘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변할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그 분야에 그 데이터가 온 분야를 예측하는 데 최적화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다 데이터를 넣는데 그 데이터를 우리가 데이터셋이라고 불렀고요. 특히 그 데이터셋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는데 조건 속성하고 레이블 속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속성은 우리가 관찰한 내용이고 레이블 속성은 그 관찰한 내용의 결과로서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분야를 가리키는 관심 있는 값을 가리키는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조건 속성과 레이블 속성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학습 데이터셋이란 것은 그 조건에 대한 레이블 속성 값, 즉 이런 조건일 때 실질적으로 현재 관찰된 바로는 우리가 원하는 값이 이렇다라는 것들이 정해져 있는 거죠. 관찰된 값들이 같이 들어있는 데이터셋이죠. 그래서 그 데이터셋을 분석 모델에 계속 집어넣어서 분석 모델을 좀더 최적화시키고 좀더잘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학습이라고 말씀드렸고, 기계학습 또는 뭐 분석 모델 학습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사용되는 데이터셋, 조건 속성하고 레이블 속성 값을 알고 있는 현실의 값들을 갖고 있는 그 데이터셋을 학습 데이터셋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충분히 그런 분석 모델이 학습이 되었다, 잘 예측하게 되었다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레이블 속성 값을 모르지만, 그 관찰된 조건, 그 값을 갖고 있는 시험 데이터셋을 그 분석 모델에 입력해서 분석 모델이 이제 잘 학습이 됐으니까 그 레이블 속성 값을 그 조건에 가장 적합한 레이블 속성 값을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했던 그러한 어떤 값을 이 패턴을 통해서 찾아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석 모델이 있고 거기에
학습 데이터셋이 있고, 학습 데이터셋에는 조건 속성과 레이블 속성값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학습을 시켜서 그 자료를 학습 데이터셋을 많이 집어넣어서 분석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 학습된 모델에다가 레이블 값을 모르는, 레이블 값을 예측하고 싶은 조건을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시험 데이터셋을 집어넣으면 이 분석 모델이 그 레이블 속성값을 예측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기계학습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데이터 마이닝 주제의 요약을 말씀드리면,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은 관심 현상에 대한 패턴을 표현하는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즉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뭐 학습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 분석 모델이 개발되면, 학습이 잘 돼서 미래를 잘 예측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조건 속성을 가진 데이터셋, 시험 데이터셋을 입력해서 레이블 속성값을 예측하는 그 패턴에 의해서 어떤 조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그런 방법론을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했고요. 데이터 마이닝에는 이제 그 분석 모델에 따라, 일종의 알고리즘인 분석 모델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대표적인 분류로서는 학습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분석 모델을 학습시키는 지도학습하고, 그 다음에 그냥 데이터만 집어넣으면 룰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자율학습 또는 비지도학습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